수능 완성 영어 실전 모의고사 2회 22번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거, 크고 작은 많은 거를 두려워한다. 돈은 비록 모모지만 비록 우리가 결코 해부투는 해야만 한단데 내보니까 할 필요가 없어. 페이스 업투는 직면하다. 우리의 가장 최악의 나이트메어, 악몽을 직면할 필요가 없지만 악몽이니까 어떤 두려움을 직면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두려움을 직면했지만 뷰가 문장의 주어로 들어가면 동사에다 부정의 뜻을 줘. 우리는 unfamiliar는 친숙하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게 아니다. 친숙하다. 땀이 나는 손바닥과 바짝 마르는 입술인데 두려움의 감정의 physical, 전형적으로, 전형적인 신체적으로 accompaniment는 동반되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감정이 있어. 그러면 그때 특히 동반되는 땀이 나는 손바닥과 입이 바짝바짝 타는 입술을 우리는 친숙하지 않은 게 아니다. 친숙하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크고 작은 두려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직면을 했고 악몽을 갖다가 굳이 최악의 악몽을 직면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두려움의 전형적 신체적 증상인 땀이 나는 손바닥과 바짝바짝 타는 입술에 친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친숙하다. 두려움은 물론 플레저, 즐거운 센세이션, 감각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은 종종 임피드는 침해하다. 우리의 행동, 인더웨이는 방식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해야만 방식으로 하는 우리의 행동을 침해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만 하는 행동을 침해한다, 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 그러한 이유로 지금 뭐라 그랬어? 두려움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잖아. 그 이유로 우리는 생각한다. 인간은 would have been better off. better off는 더 좋다야. 만약에 endowed with는 타고나다. 글자 그대로 두려움이 없는 nature. 천성이 타고난다면 인간은 더 좋았을 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그 전 문장에서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차라리 두려움이 없는 게 better off,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것은 big mistake, 큰 실수다. 이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 있죠. 이게 지금 실수야.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읽은 건 뭐야? 두려움이야. 인간은 두려워한다 라는 내용이야. 근데 두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 근데 그게 실수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나머지 글은 계속 읽으면, 자, for 는 뭐뭐에 대해서 연약하고 vulnerable은 취약한 우리와 같은 창조물들에게, disposition은 경향.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은 중요한 진화적인 acquisition은 획득. 진화적으로 중요하게 획득한 거다.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은. 자, 왜냐? 그것은, 두려움은 프롬프트는 촉진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촉진한다. 위험한 시츄에이션, 상황에서. 도우즈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든지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해.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종종 뭐든지 하니까 재난이 있다. 자, 두려움은 사실상 때때로 브레이크를, 너무나도 급격하게 우리의 노력에 브레이크를 밟는다. 노력에 두려움이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랬어. 아까 두려움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노력을 막는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승 가주어, 투 이하는 진주어. 좋아. 브레이크를 소유하는 게 좋아. 때때로 너무나도 효과적인 브레이크를 갖는 게 그래도 낫다. 이 브레이크가 뜻하는 건 뭐야? 두려움을 얘기하겠죠. 되는 뭐뭐 하는 것보다 두려움이 전혀 없어. 이거보단 두려움이 있는 게 조금 더 낫겠다. 해서 답은 1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두려움을 느낀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가장 최악의 악몽을 직면할 필요는 없지만 몇몇의 우리는 전형적인 두려운 감정의 전형적 신체적 증상인 땀이 나는 손바닥과 바짝 타는 입술을 어색한 게 아니다. 두려움은 물론 즐거운 감정은 아니고 종종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행동을 방해한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생각한다. 인간은 더 좋아졌을 거야. 글자 그대로 두려움 없는 천성을 타고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야. 연약하고 vulnerable 취약한 우리 자신과 같은 창조물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야. 이거는 중요한 진화적인 습득이야. 왜냐? 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서 돌보도록 해주니까.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든지 해.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종종 재난이 있어. 디제스터, 파괴적이야. 자, 두려움은 사실상 때때로 브레이크를 너무 급격하게 밟아서 우리의 노력에 급격하게 너무 빨리 밟을 수는 있어. 하지만은 브레이크를 갖는 게 때때로 지나치게 효율적인 브레이크를 퍼즐스 소유하는 게 더 좋아. 뭐 하는 것보다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것보다.